수고하십니다. 자, 받았어요. 공격 포인트를. 자, 받았어요. 진짜 원래 이 정도의 고수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기도 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제발. 아! 어머, 어머! 오씨.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몸풀던데. 자세가. 오, 뭐야? 뭐야? 아! 우와! 이야! 이야! 아우! 자세가 깊게 잘 들어오는데? 진지해요, 지금. 조금만. 진지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선생님. 조금만 더 힘을 내줘요. 엄청납니다, 지금. 자, 1위. 오! 뭐야? 그렇지! 이야,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아, 이 포스 너무 좋아요, 지금. 2대2. 아, 이래서 마스크 팀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발, 와. 제발. 제발!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동작구에서 중학교 3학년 그냥 배드민턴 클럽에서 단식 1등 한번 했었고요. 저희 랩민턴에서 임혜준 코치님 때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기억 못하실 거예요. 네, 인스타를 보고 저 팔로우도 돼 있고 좋아해가지고 예. 영상도 보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만 좋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야, 기적적인 일이 돼가지고. 그럼 지금 얼마 만에 다시 또 이제 배드민턴 치게 되신 거예요? 저 매일매일 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매일매일. 지금 그러면은 선수는 아니고 그냥 학교 클럽에서 대회 나가고 그랬어요. 아, 지금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중3이요. 지금 중3이에요? 네. 왜? 아, 예전에 커? 왜 이렇게 커? 중2 초반에 배웠는데 중2 초반에 배웠는데 지금 이제 16살. 이야. 너무 많이 큰 거 아니에요? 이야. 저 스매싱 때리는 것도 당황했는데 점프푸쉬를 때리길래 진짜 걸릴 줄 알았는데 넘어가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임지후요. 아. 기억나세요? 이야. 아, 좋겠다. 와, 너무 좋았는데. 선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늦어가지고. 아, 늦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구나. 너 조금 늦었다. 늦었죠. 늦었는데 우리 이겨. 이야. 늦었죠. 아니, 근데 아까 그 스매시 들어왔을 때 어떠셨어요? 쉽지 않겠다. 이건 진짜 좀. 저 처음에 선수 좀 했던 건 줄 알았어요. 저희도 바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스매시를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저 대각으로 저 뽑는 거 자체는 오케이 인정하는데 그 마지막 점수 때 그 네트워크 점프로 이게 딱 저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맞아. 저희 과감한 플레이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특히 흙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쉽지 않죠. 16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튼튼한 관절. 네. 진짜로. 와, 이야. 잘한다. 자, 멘탈 한번 자. 한번 화이팅 한번 길을 한번 불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자, 현재 자 레미인터에서 같이 함께 운동하고 있지. 와, 아니야. 와, 아니야, 선생님. 바람 때문에 아이고!
레슨 더 받아야겠다. 가자. 오! 야! 오! 야! 30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좀 마치 아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눈빛 뭐야? 오, 야, 뭐야? 뭐야? 야. 야. 선생님 봐주시겠지. 좋아요! 와! 와, 잘했네. 우와, 이게 아웃이었는데. 잘했어, 와. 잘했어. 좋아요! 아, 니 너무 귀여웠어. 2대 선생님! 2입니다. 선생님 힘을 내세요. 이제 차례야 돼요. 이제 차례야 돼요. 자, 진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악구 쪽에 있는 구안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김하준이라 합니다. 이야, 배드민턴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네. 이야. 너무 잘. 레슨은 6개월 정도 받아봤고, 이제 계속 이제 치고 있습니다. 단식 좀. 자, 코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전 계속 잘한 분들 많이 오는데요. 오늘 이번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던 그동안의 모든 채널. 왔었을 때보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죽음의 조에 편성돼 있다고 해도 많이 아닐 정도인데 진짜 오늘 특별히 운이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원래 이 정도의 고수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오신 네 분 중에서 가장 빡센 조가 코치님과 다 몰린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예상했지만 아홉 번째 상금의 주인공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자, 가자, 난 다. 안녕하세요. 31번째 참가자분. 감사해요. 힘내세요. 예. 죄송합니다. 어떡해. 아닌가요? 와, 잘했다. 저, 그렇죠? 죄송해요. 야! 나이스! 나이스! 지난번. 지난번에 뵀던 분 같아요. 신천인가요? 강남인가요? 신천이죠, 그렇죠. 야!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써야 야! 그러면서 수백 속이시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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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서워라. 와. 자, 받았어요, 공격 포인트를! 자, 받았어요! 오케이! 자, 받았어요! 오케이! 와, 이거를! 자, 두 번의 공략 포인트. 아, 오케이. 어떡해. 자! 여기가! 여기가! 예! 나 이 오빠만 이기면 돼. 해졌네요. 아, 저는 팀 테크니스트 어쩌다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이야. 일단은 무조건 질 수 없다. 아,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질 수 없다 했는데 또 졌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근데 실내에서 해도 진짜 힘들어요. 잘해가지고. 너무 잘하시죠? 실내에서 하면은 지금보다 아마 더 힘들거든요. 실내에서 하시죠. 오케이. 실외에서라도 이겨서 너무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와주셨고. 자,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고요. 오, 귀여워. 알겠다고 하시는 참가자분. 아, 오늘 수업인데. 오늘 수업인데. 네, 안 계셔서 이렇게.
먼저 왔습니다. 아~ 10만 원 받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자, 말 다. 오! 오! 좋아요. 오! 와! 나 누구 편이야 지금? 자, 1입니다. 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못 봤어. 와! 이렇게 바로. 아, 여러분 뭐 안전이 쓰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했습니다. 야. 아! 야, 확실히 어떤 플레이 할지가 조금 야 있으신 것 같아요. 와, 나이스! 좋아. 아, 있으신 것 같아요. 와, 나이스! 좋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죠, 저희가. 와! 와! 뭐야! 자, 이제 나이스! 자, 넷. 아. 아, 네가 그냥 돈 다 안 써. 10만 원 땄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힘이 다 들어갔어요. 아, 제가 랩미턴에서 네. 레슨 지금 와이프랑 같이 1년째 받고 있고요. 네. 오늘 한다고 해서 그냥 놀러 왔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승리를 좀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저 그냥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제 와이프 왔는데 여기 그냥 라면이나 먹으러 왔는데. 라면으로? 야, 오늘 뭐 라면값 두둑하게 아마 한국으로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코치님. 혹시 약간 팔이 안으로 굽었나요? 아니요. 제 제자예요. 저도 잘하셔가지고. 잘하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할 때마다 네. 매번 잘하셨어서. 네. 매번 눈여워봤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야, 혹시 뭐 구력은 얼마나 되셨죠? 저 다 합치면 3년 조금 넘어요. 3년 조금. 야, 근데 자 이렇게 열 번째 상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양껏 드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참가자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너 나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대로! 보여줘! 안녕하세요. 어, 뭐? 잘하신 것 같은데? 와, 선생님! 자, 1대0. 자, 멘탈 잡아주시고요. 야! 선생님! 울지 마! 괜찮아! 아! 아! 이럴 수가! 괜찮아. 자, 감사합니다.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살고 있는 36살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기다리신 보람이 있어요. 네. 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실망하고 집에 가려다가 저희도 그냥 집에 보낼 걸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한 시간 걸려서 왔어요. 제 표정 보셨죠? 네. 네. 한 시간. 아니 근데 혹시 뭐 이 민턴 트립을 알고 오신 건가요? 네, 스트라이크 구독하고 있고. 스트라이크? 네, 그 네. 계속 탁구랑 뭐 네. 배드민턴 다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 코치님. 네. 네.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정말 고수님들만 다 상대하셨어요. 오늘 모든 분들이 다 잘 맞추시더라고요. 네. 제가 봤었을 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여의도가 정말 좀 센 것 같아요. 11번째 상금의 주인공이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약 40분의 40명의 참가자분과 함께 민턴 트립 여의도 한강 편담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초고수들만 오지 않았나. 강바람 타고 고수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 아, 진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총 상금 80만 원만 준비를 했다가 코피가 터졌습니다. 대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약간의 뭐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다. 반론 제기. 네, 흙바닥은 또 처음이라. 흙바닥은 처음이라. 네. 내 인생에. 아, 처음이라. 예. 네. 제가 배드민턴을 흙바닥에서 쳐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말고는 반론할 게 없네요. 제가 처음이라서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한 게 많았는데, 저도 세면 세기 때문에 다
다음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성하고 올 이제 임성 코치님 되시고요. 또 이대로 가기 아쉽잖아요. 두 분 이렇게 모시기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또 이벤트 매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의 대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대1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1대1로 복식으로만? 네. 복식으로 하면 보통 그럼 전적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네가 한 6대4 정도? 아, 6대4. 저는 복식은 뭐 그럴 수... 내가 살짝 힘이 좀 더 좋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식은 잘 뛰어가지고 좀 못이거든요. 힘만 좋고. 근데 야외에서는 아직 경력이도 없기 때문에 좀 빡세게 몰아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한테. 왜 저에게? 다음 찐 대결을 위해서 상품, 어마어마한 상품 하나 갈 겁니다. 티오즈 패스 여기 걸 거예요. 오! 승리하시는 분에게 티오즈 패스 바로 1년 연간 구독권. 오, 1년! 유튜브 프리미어. 오! 영화관, CGV, 베스킨라빈스 다 혜택. 오, 베스킨라빈스! 싸게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이 정도 걸렸으면 조금 더 마음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전 아직 여유 있어요. 아, 그래도 여유 있다. 뭐 상품 걸리든 말든 이미 실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집중해서 꼭 따보겠습니다. 더 목소리가 진지해졌거든요, 지금. 가겠습니다. 아, 1대 0입니다. 아, 1대 0입니다. 나 이렇게 그냥 후려. 와! 예! 셔틀하고 막 그렇게. 오케이. 대형입니다. 아, 나이스! 아, 3! 으아야! 아웃! 3대1. 안 돼! 아, 아, 오케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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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화난 거 아니야? 네? 아, 잘 안 보이네요. 맞아? 와, 이게 진짜 아, 오케이. 왜? 스윙지. 코드 스윙지. 아웃. 아웃. 와우. 화이팅! 화이팅! 아! 나이스! 5대6! 어머! 어머! 오씨! 아! 아! 2단! 와! 아, 제발! 아, 제발. 아, 오케이. 집중. 우와, 제발. 야! 예! 예! 와. 이게 회전이요. 아, 왜? 2점 남았습니다. 6대9.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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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9. 오케이! 화이팅! 아, 진짜! 포인트!
우와! 우와! 예! 우와! 우와! 예! 오! 나이스! 감사해요. 소감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열심히 뛰는 것밖에 안 돼서 열심히 뛰었고요. 챌린지 때 더 잘했어야 됐는데 다음엔 더 지금처럼 뛰어보겠습니다. 더 모시자마자 나, 바로 아 이럴 수가. 괜찮아 좋아. 이야 나 줄래? 패스트랙도 함께 쓰시면 되니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스킨 아멘스 라고.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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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